네, 안녕하세요. 1인 기업 아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썼던 칼럼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양한 어떤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아침에 제가 썼던 칼럼이고 하나의 아이템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 하나의 인재에 매달리면은 사업은 분명히 망한다라고 제가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저도 매일 겪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요거는 좀 사족인데 어제 우연히 부동산 멘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한 미팅 한번 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또 2시간 이야기하고 또더 많은 걸또 배워오긴 하는데 이제 제 생년월일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기를 그려보시더니 21년, 22년이 굉장히 대운이 올라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이커브가 되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이커브가 되면은 이 위에서 다시 제이커브가 올라가지 제이커브가 밑에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은 그 매출 위에서 그 다음 매출 위에서 다시 노력하는 거지 기존에 0이었을 때 매출로 돌아가는 사업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내가 라면을 끓일 줄 알면은 어떤 짜파구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라면을 개발하려고 하지 라면 끓이기 전에 기억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인기 아카데미 사무실에 한 8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는 명경지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명함을 많이 만들으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저랑 같이 미팅을 가실 때도 있고 혼자서 가실 때도 있는데 비즈니스의 기본은 명함입니다. 근데 명함을 드렸을 때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하는 거하고 명함하고 바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일치시켜서 봅니다. 근데 이게 일치하는 게 당연한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는 게 어떤 분양 일인데 유통 관련된 미팅을 왔다. 그래서 분양 명함을 내민다. 이러면은 사업이 미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미팅할 때 명함은 지갑에 넣지를 않습니다. 예의상. 명함을 계속 꺼내놓고 뭔가 이야기거리를 찾는데 지금 미팅하고 너무 다른 명함을 준다. 그러면은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명함이 있는 게 맞고 이게 보통 뭐 명함이 많으면은 뭐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의 사업에 올인을 해서 그 사업이 망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는 분들은 제이커브의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항상 0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만약에 명함을 여러 개 가지고 항상 이 사업 이후에 넥스트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원칙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해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명함이 3개 이상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3개라는 건제 기준이고요. 뭐요 아이뉴 글로벌이라는 어떤 유통업체하고 뭐 아투연 이런 업체, 그다음에 제 출판사, 그다음에 지금 또 명함을 하나 더 파고 있는데 지금 전마엽이라고 그 전문직 마케팅 협회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커뮤니티 또는 사업 사업자 등록 이게 세 개가 일치해야 상대방은 당연히 이걸 일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큰 돈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되게 제한적입니다. 명심하시고요. 갑자기 명함 얘기를 많이 하네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뭐 커뮤니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이제 하루에 조회수가 5천 정도 나오는 이제 블로그입니다. 예. 뭐 오래전부터 키워왔고 또 다양한 로직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버텼는데 최근에 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100명대 그 1일 방문자 수인데요. 그래서 와 이거 계속 올라가다가 왜 떨어졌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뭐 물론 이슈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제가 많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분도 굉장히 많이 다운됐고 아마 이건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품질 블로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런 거를 저품질 블로그에 걸리면은 블로그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랑 보통 동일시예요. 그래서 블로그가 죽었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블로그고 블로그가 나고 내가 카페고 카페가 나고 내가 유튜브고 유튜브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올인하시면은 이런 어떤 사단이 났을 때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좀그 다음 좀 토끼가 세 개의 굴 파듯이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블로그가 좀 떨어져서 배 지금 좀 배가 너무 아프고 지금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고민도 되지만은 제그 눈에 보이는 매출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언젠간 좀 죽을 줄 알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도 만들어 놨고 이게 지금 무너졌을 때 바로 좀 서브 대체할 만한 블로그도 여러 개를 준비해 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어떤 원인은 명확하게 규정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유입되는 어떤 그런 스토어입니다. 제 스마트 스토어인데 보시면 파란 녹색이 스마트 스토어 유입량입니다. 근데 24일 날 굉장히 줄어들었죠. 24일 날 이게 떨어지면서 블로그도 떨어지고 스토어도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진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 어떤 이 유통에 많은 부분이 블로그가 지금 보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제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겁니다. 골고루 다양한 영역을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 내지 않은 건 명확하게 제 잘못이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이제 저도 워닝이 생겨서 와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마케팅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을 하신 분들은 분명히 예상을 하셨을 거고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민을 해놓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신 분 중에 직장 다니시거나 창업 처음 하신 분들 항상 한 가지 아이템, 한 가지 플랫폼에 굉장히 꽂혀 있어서 다른 걸 요청드리고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시는데 또 어떤 내가 직원을 키운다,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도 인재나 파트너가 딱한 명만 믿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모든 사업은 망하고요. 모든 파트너는 헤어지고요. 모든 플랫폼은 없어지거나 대체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 올지는 플랫폼에서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요. 파트너가 나한테 알려주고 떠나진 않고요. 모든 아이템이 나한테 말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망가지는 순간 그 인생이 정말 망가질 거고요. 사업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만약 하나 아이템을 내가 정말 명확하게 정했다. 그럼 여러 개의 플랫폼을 무한정 늘리는 게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는 관리 인원을 맞춰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이템을 서로 다른 예를 들면은 내가 그 성장기 때 아이템을 이걸 갖고 있다. 그럼 하락기 때 아이템을 준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장하다가 언젠간 떨어질 텐데 그때 성장할 만한 아이템, 그 반대 아이템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다. 그럼 인테리어 사업에 철물점, 아그 뭐라 그러죠? 고물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테리어 사업 때는 계속 새 제품을 가져다가 저 계속 인테리어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다가 고물상은 언제죠? 사업이 망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고물상이 활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고물상으로 버티다가 또 인테리어 사업이 확뜰때 그걸로 또큰 돈을 벌고 이게 반복이 돼야 어떤 본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도 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어내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글을 읽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또 저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마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